야, 저와 죽은 뿐입니다. 아, 망구다이. 망구다이, 여기는 망구다이 숫자 몇 명이죠? 사실상 회심의 조커 카드로 발동되는 보라색. 네. 야, 노란색 갑자기 힘들어지겠는데요. 갑자기 1점을 하고 있어. 갑자기 아바스의 소에 적어놨어요. 잉글랜드를. 네. 헬스크린 DJ, 너 나 때렸음. 원안의 소에 적어놓겠어. 언젠가 복수한다거든요.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폴전, 프랑스, 잉글랜드, 몽골, 루스, 아바스, 중국, 잉글랜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주들이 총 8명이 함께하는 프리폴전. 또 이제 미사르빈 중계에서 또 프리폴이 또 인기가 많아요. AOM 게임이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 같이 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한 게임에서, 한 맵에서 전투를 하시게 될 겁니다. 크으. 예, 또 저희는 예, 프론트맨이 되어서 또는 이제 병정이나 이런 사람이 또 되어서 또 중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리폴이 또 서로 막 치열한 또 그런 정치를 양상에 나오게 된다면 또 재밌거든요, 되게.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채팅이, 이 게임 채팅이 불편해가지고 따로 채팅으로 좀 소통해주시는 모습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깐부들의 매칭이 또 있을 것인가? 깐부 매치! AON 게임 프리폴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은 뭐 이 맵이 프리폴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앙에 있는 성질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질 수도 있고 게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위쪽에 핑크색 GG스토어님이십니다. 자, GG스토어님의 자,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인데, 와, 중앙에 코끼리 이거 되게 멋있다. 좀 델리 좀 차시라 본데. 델리 좀 저거 델리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는 보상인 걸로 알고. 네, 멋있다. 제 바지 속에나 있던 게 여기서도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언제 또 볼을 따서 이렇게 가져갔을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라색은 네, 휘윤님이신 것 같은데. 아바스. 아쉽게도 징이 있네요. 예. 네. 그리고 네, 그 밑에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에서는 저 우리 잉글랜드. 헬스크림 DJ 쪽에 잉글랜드고요. 파란색 쪽 종입니다. 자, 파란색 쪽 마에스트로 K님 프랑스군요. 네, 프랑스. 네, 프랑스. 초록색은 딱 봐도 몽골. 네, 누가 봐도 몽골. 이 맵이 또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무 그 시장 플레이로 이렇게 얼마나 잘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예, 슬슬 하나둘씩 죽여 나갔다 싶으면 이제 시장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맵이 교육소가 있나요? 교육소가 안 보이네요. 네, 교육소가 없기 때문에. 네. 밥 먹고 싶으면은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자, 그렇고 빨간색 쪽에서는 프랑스의 바지님. 이쪽도 장궁병을 좀 플레이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장궁병 동상이 좀 서 있습니다. 영국 좀 해보신 분이에요. 네. 자, 그리고 주황색으로는 중국입니다. 투멀드 로봇덕후님. 더러버 시리즈 때부터 저랑 자주 좀 뵀던 분인데.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기도 말이네. 네, 저거는 실룸 같은데? 뭐 보상인지 모르겠네요. 실룸 같은데. 이거 마크가 실룸. 네, 실룸 같네요. 깃발에 쌍두 독수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예, 네, 실룸 같네요. 네, 루스차르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ESSE SSE 아세이 네. 네, 아무튼간에 프리폴전 해보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프리폴전을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기 전부터 다른 팀을 하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가 승자가 되는 아주 간단한 룰입니다. 근데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맵 자체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맵 자체가 중앙 쪽에 자원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저들이 막 서로 티키타카 하다가 결국에는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중앙 쪽에 이 성질을 먹고 10분간 버텨주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쪽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프리폴이지만 늘어지지 않고 좀 빠르게 템포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경기를 할 수 있는 맵이라고 저는 선정이 되고 여기를 좀 프리폴 맵으로 좀 선정해서 좀 해보고 있는데 볼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 저번 프리폴 경기도 한번 싹 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댓글들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프리폴도 주기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거나 나중에는 프리폴 대회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폴 대회도 많이 미스터로비의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시고 트위치 생방송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거래 프리폴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게임의 그 세부적인 뭐 지금 뭐가 올라가네는 많이 놓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양상 정도는 중계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1시대에서 2시대로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이 지금 1시대에서 2시대로 올라가고 있고 특별한 그런 랜드마크를 선택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프리폴 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찌를지 몰라요. 양쪽으로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군사 쪽. 예, 아마 배를 찌는 그런 랜드마크는 아마 올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명 골라가지고 완전 반쯤 죽여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프리폴 존이기 때문에 후반 가면 맵 특성상 나무가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프리폴 존이기 때문에 많은데. 그 프리폴 존이라서 어그로를 또 잘못 끌었다가는 오히려 모든 이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성질을 누가 가장 먼저 먹어가지고 어그로가 끌리던가. 그래서 아마 방어적인 플레이 아니면은 진짜 아예 반대로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번 이제 프리폴 경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셨던 분이 결국에서는 예,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았던 마지막 이제 전투까지 이어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투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왜냐면 이제 상대편을 죽이고 나면 그 지역은 내 거거든. 맞아요. 유물 효과를 제일 질문 들어왔는데 유물 효과를 제일 잘 받는 나라는 어디예요라는 질문입니다. 유물 효과라고 하면은 유물 효과가 이게 전향 스킬 있고 건물 안에 넣으면은 또 금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실롬이 가장 잘 받거든요. 왜냐면 실롬은 일단은 수도원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어시설에다가 유물을 넣으면은 방어시설 효과들이 강화돼요. 방어시설 사거리가 늘어난다든가 체력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효과를 받고 또 실롬 랜드마크 중에 레그니트 대성당이라고 거기에 유물을 3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금복사를 엄청 많이 해줍니다. 원래 건물에 넣으면은 금을 분당 150밖에 안 주는데 레그니트 대성상에 넣으면 금을 분당 300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물을 넣으면 그래서 실롬이 가장 유물을 가장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뭐 하나? 야, 근데 뭐 다음 주에 패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패치가 있으니까요. 그 패치를 통해서 실롬이 아마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란치 크레이트도 버프가 좀 되길 바라면서 유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게 실롬이긴 한데 유물을 활용할 단계까지 가는 게 좀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유물들이 다 중앙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갖고 오려면은 좀 깡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갖고 오면서 수도사를 잘 지켜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전투 수도사들이 예, 굉장히 좀 효과를 발휘하기 쉬울 수도 모르겠다. 왜냐면 빠르게 유물 딱 챙겨가지고 기지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루스차르국인 우리 하늘색이 빠르게 중앙 쪽을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황금 성문은 올라갔네요. 정찰병이 들어갔는데 초반에 보니까 공격을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눈치 싸움 하실 거예요. 네, 지금 방어를 가느냐 아니면 공격을 가느냐인데 상대편 정찰을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승리합니다. 이 사실 프리폴은 정찰의 승리거든요. 근데 보라색과 핑크색이 좀 좋은 게 뭐냐면 근처에 나무들이 좀 많습니다. 예, 서로 멀리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노란색과 보라색 사이는 여기 있는 이 나무. 이 맵이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무가 많지가 않아서 요 중앙에 있는 나무로 노란색과 보라색이 싸울 예정인 걸로 보여지고 파란색도 오른쪽에 나무가 두 덩이가 크게 있어서 파란색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나무의 배치가 굉장히 좀 적은 지점이 어디냐? 몽골이거든요? 몽골은 누가 봐도 예, 몽골은 진짜 나무가 정말 너무 없어서 이 초록색 몽골은 나가야 돼요. 작은 성님께서는 나가서 싸움을 지금 걸어갖고 나무를 어떻게든 쟁탈해 와야 돼. 사실 요게 다거든요? 네, 옆집 근처에. 가가지고 야 나무 내놔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하면서 네. 털어야 됩니다. 빨간색도 가뜩이나 지금 나무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예, 그나마 여기 내려와야 되는데 좀 너무 멀죠. 방어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나무 따라서 주민들이 확장하다가 서로 만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아마 여기 있는 나무로 인해서 몽골과 우리 프랑스가 좀 대치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기병학교 올라가면서 기사도 함께 기마병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30일을 가시셨네요, 중국분이. 자, 지금 8분인데 자, 이렇게 빠르게 가더라도 좀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네, 옆자리에 있는 이 바지님 약간 위협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중국이 다행히 뭐냐면 하늘색과 실롬과 위치가 굉장히 좀 멉니다. 아, 아래쪽에는 프랑스랑 좀 가깝긴 한데 다행히 막을 게 프랑스만, 초반에는 프랑스만 막아도 된다 라는 좀 강점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또 프랑스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또 초반에 공세하기 굉장히 좀 좋은 진영이기 때문에 왼쪽에 중국 진영 쪽에서는 3티어 빠르게 올라가놓고 창병들 뽑아내주면 앞으로 지금 밀어내주면서 혹시나 네. 올 왕실기사들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센님이 마을회관에 놓여있는 동상은 실롱까지만은 루스 차로 국이죠. 지금 황금 성문에서 계속 거래해주시고 계시는데 은근 이 맵에서 또 이제 다들 눈치만 본다는 걸 아시는지 바로 이제 석재 구입하셔가지고 마을회관 두 개 째고 계시네요. 네, 팀전에서는 다들 이렇게 배를 째기 마련이죠. 아, 네. 팀전이란다. 프리포올에서는 다들 눈치만 보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그렇게 이럴 됩니다. 이럴 때 화끈하게 치고 들어가면 또 허를 찌르는 게 되는 건데.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찌르고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연두색 몽골 같은 경우에는. 네, 나무가 이제 거의 고갈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파란색 쪽으로 가거나 빨간색 쪽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궁병 많이 모아러 오셨거든요. 저 궁병들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스프링갈드 나왔고요. 스프링갈드 앞으로 드립 일어나 주면서 나무 쪽까지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공격까지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좀 커요. 네, 그러면서 아, 지금 휘우님하고 헬스크림 DJ님하고 약간 대치 상황 됐거든요. 네. 아바스 제국 공성추 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저번 프리포올 때도 아바스가 굉장히 싸움을 많이 잘 걸었어요. 이게 초반에 싸움이 걸기 좋은 진영이라 그런가?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초반에 공성추 연구하는데 그냥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성추 건설 연구가 바로 찌르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창병만 잔뜩 모아셔 가지고 들어가면은 막 힘들 겁니다. 네, 초반에 우리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잉글랜드 쪽 방어할 병력들이 있나요? 그나마 궁수들 많이 모아가지고 낙타 궁사들 몰아내주고 이게 근접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이 공성수라서 뒤쪽에 있는 창병들은 장군공을 막아내줄 수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 또 싸움도 일어나는데 스프링갈드가 한번 찌르기 들어왔었네요. 오히려 중국 쪽에서 먼저 공격을 들어가면서 지금 배를 째기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 좋아요. 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서 와서 아바스 왕조 들어갔습니다. 네. 창병들도 많은데 창병들 하나 둘씩은 예 장군분들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장군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창병들로만 가지고는 뭔가 하기 힘들어요. 장군병이 워낙 아주 맛있어 보이는 카운터거든요. 그죠 완전 녹죠. 자, 궁사들이 창병 상대로 너무 효율이 좋습니다. 데미지가 두 배씩 바뀌기 때문에 거의 네 그만큼 창병들 순식간에 지금 장군병들 가지고 창병들 몰아내주고 아니면은 낙타공사라도 빨리 잡아내주면서 빠르게 공성수 제거할 준비를 해줘야 돼요. 창병들 계속 죽어나가고 일꾼들도 많이 좀 죽어나갔거든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몽골을 모아놔요. 지금 빠르게 공격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무가 이제 진짜 없어요. 나무가 정말 없습니다. 일꾼들 스스로 일단은 뭐 게르를 움직여가지고 뭐 최대한 멀리까지 나가서 나무 계속 챙겨주고 계십니다. 감시초소를 좀 앞에다 박으셔가지고 상대 오는지 안 보는지 한번 감시초소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빨간색이 또 나무 성벽을 지원해주면서 빨간색은 오히려 중국보다는 몽골에 좀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근데 몽골이 궁사가 좀 많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몽골 연구소에서 대장간에서 공성기술 연구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공성추까지 짓는다면은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 위쪽으로는 지금 중국이, 아래 오른쪽으로는 지금 몽골이 들어오게 되면서 프랑스 초반에 강세였던 친구지만 프리포울전에서는 역시나 정치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좀 판단이 내려갑니다. 자원이 다 마르기 때문에 지금 중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중앙 싸움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거예요. 후반 30대, 40대 싸움에서는. 사실 그래야지 프리포울이 또 빠르게 좀 회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내정만 하는 싸움을 또 보기 싫으실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프리폴하기 가장 최적의 싸움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잉글랜드가 없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나무가 부족한 맵인데 나무를 팍팍 써가지고 지금 벽을 잘 쳐놨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 벽이 길게 치면 길게 칠수록 자원 소모가 좀 덜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찔끔 치면은 30원씩 드는데 길게 치면은 길이가 3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45원밖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나무가. 나무는 그래서 나무 성벽 같은 거는 칠 때 한꺼번에 많이 치시는 게 좋습니다. 길게 길게 길쭉하게. 자, 나무 성벽을 굉장히 좀 길게 지어줬고요. 자, 벌써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3시대로 올라왔거든요. 예, 내 할 거 다 해주면서 전투를 최대한 밀어내 줍니다. 근데 지금 공세적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죠. 자, 역시나 찔러야지 산다라는 마인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성추 두 대. 나 시대가 조금 밀리긴 한데 프랑스보다 워낙 지금 병력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일단은 상대가 창병이 없기 때문에 기사가 방어만 되고 베테랑만 된다면은 저 소수의 기사더라도 압도적인 수의 차이에 공병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점이. 네, 그리고 또 하나 몽골 측에서는 이제 건물을 무너뜨릴 때마다 또 불태울 때마다 약탈할 때마다 약탈 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근데 기사 보자마자 도망가네요. 네, 역참은 또 안 된다. 역참만은 안 된다. 자, 원거리 화살 속도 두 배. 공속 두 배를 좀 올려냈고요. 네. 석궁병도 섞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창병이에요. 자, 빠르게 궁수들 붙을 때 녹여주죠. 와, 왕실 기사들 궁수 녹이는 속도 빨라요. 툭툭툭툭. 네, 기사들 안 좋습니다, 궁수한테. 야, 궁수 화살로는 안 박혀요. 저 장갑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석궁병들만 좀 걷어내면은, 예, 저런 중갑들도 슬슬, 예, 확실히, 와, 왕실 기사 좋긴 좋네요. 정말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 지금, SN님, 이, 하늘색 루스차르국께서 지금 전투 수상소 뽑아주시면서 유물도 한번 수집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맵 가운데 쪽에 계속 유닛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네, 트리니티 소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물 하나당 100원, 분당 100원씩 들어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에스트로 K님이 제거가 됐다는데요? 근데 뭐 하지도 않으시고 나가셨는데 이거는 조금 뭐 하지도 않고 남들도 이 사람 뭐 치지도 않으셨는데 별로 그냥 가셨네요? 좀 게임 열심히 하실 분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갑자기 드랍을 외국인 분이신가? 암튼 간에 경기는 계속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 선수는 궁수들을 밀어내주고 아래쪽 몽골 쪽 상황 한번 공격 호기롭게 공격 들어갔으나 왕실기사는 왕실기사 베테랑 왕실기사들 역으로 공격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파란색 마에스트로 케이지 나갔기 때문에 우측으로 뻗어나가서 자원이라도 챙기는 게 좀 다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 공세적으로 갔다가 진짜 잘못 공세적으로 갔다가 내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미 타격 줄 만큼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얻을 만큼 얻어먹었어요 지금. 네, 더 무리하다가는 조금 자신의 플레이가 꼬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나중에 GG스토어님께서 지금 식량이랑 금을 많이 모아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음 티어 빠르게 가실 것 같은데. 마을의 간도 올려놓고 지금 GG스토어님께서 내정 자체는 정말 훌륭해요. 워낙에 그렇게 공격을 많이 안 받았던 쪽이라 성체도 하나 지어주고요. 네, 아주 안정적으로 좀 기지 구축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보라색도 위쪽에다가 멀티 띄워내준 거 지금 보여지고 있고 내정 자체도 아주 알뜰살뜰배기로 지금 잘 만들어내 주셨거든요. 하늘색과 보라색이 이 오른쪽에 점수가 보인다면 한번 찌르기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힘을 빼놓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자원줄 가지고 핑크색 GG스토어님께서 한번 팍 쳐가지고 한 명을 확실하게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점 일단 근데 중국 쪽이 지금 가고 있네요. 하늘색 쪽으로, 하늘색 분 쪽으로. 네. 아, 지금 유물 들고 복귀하던 수사 잘렸고요. 자, 우리 메카닉 중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자, 스프링 갈드 전부 다 시계탑 스프링 갈드겠죠?
자, 그리고 무장병사와 궁전호위병과 베테랑 창병이기 때문에 저놈들 자 싸울만합니다. 싸울만합니다. 무장병사들 예 우리 궁전호위병들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화살에 그렇게 데미지 안 받고 예 그 뒤에서 스프링갈드가 적극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루스 차리고 4시대 갔기 때문에 고위 저병창으로 이게 스트레치가 나올 차례긴 합니다. 자 전투소사 이거 전향인가요? 아 전향을 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적어서 이거 무리수거든요. 네 스프링가드가 또 점사로 확 아 전향을 하긴 하는데 이걸 1.4가 네, 네 바로 되죠. 어그로 바로 끌립니다. 다른 병원들이 좀 싸우다가 갑자기 훅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게 전향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서 맞습니다. 거기다가 눈앞에 공사 양소수까지 지어버리는 저 대담함 중국 유저 지금 아예 밀어버리려고 지금 이를 갈고 계세요. 네. 자 하늘색 진영 너무 배를 쬐나요? 근데 하늘색 진영이 지금 보면은 주강으로 많이 진출했는데 이게 다 아 병사들이네요. 뭐 건설하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찰용으로 지금 한 거라 이걸 막아낼 병력들 일단은 뭐 워낙에 궁사 양성수가 많아서 스트레치들이 많이 잘 나오거든요. 스트레치 예 스프링을 잘 잡습니다. 빵빵 스트레치 총알 정도면은 스프링갈드의 원거리 방어력이 떨리고 네. 자 그리고 일꾼들 모두 동원해서 성체도 올렸습니다. 일단 요거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도 스프링갈드 화력이 더 좋다는 점. 네. 네 스프링갈드를 잡기 위한 스트레치가 많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요런 식의 소모전 조심해야 되는 게 스트레치 세긴 한데 그만큼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소모전 하면은 먼저 걷어낼 수가 있어요. 90? 금 90. 아 근데 이런 애들보다 아 얘네들보다 어떻게 스트레치보다 체력이 약하니 란츠크네이트야. 자 현재 하늘색만 유일하게 4시대로 올라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3시대에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자 궁수들 이용해서 스트레치 공격 들어가고 있는데 스트레치 원거리 활약 무섭거든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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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자 스프링갈드를 네. 멀리서 저격해주고 있긴 하지만 점점 스트레치 많이 쌓여갑니다. 자 신은 강자로 다시 한번 더 떠오르게 되는 하늘색. 요거 잡기 위해서라면 보라, 핑크색도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베르더리 나왔거든요. 평추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론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 중앙 쪽 진출하시네요. 버크션 구궁 올라가네요. 네 저기다 알박기를 하고 천천히 중앙 쪽을 점령해 나가겠다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아바스 쪽도 병력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낙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피유님 공성축까지 건설하는 거 봐서는 지금 하얀탑 밀어버리겠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헬스크린 DJ님부터 제끼고 게임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자 코앞에다가 일단 공성추 짓고 망고날 투석기 짓고 자 지금 버크쇼궁 짓기 위해서 병력들 대거 이동해줍니다. 정찰하던 친구들이 일단 SN님이 지금 파악을 하긴 했는데 파악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막을 수단이 없어요. 중국한테 한번 좀 대차게 당했기 때문에 그쵸 지금 궁사 양성소 부순다고 정신 없습니다. 근데 궁사 양성소를 상대로 화약은 딜이 안 박혀요. 스트레치의 화성총으로는 네 데미지가 51인데 공사 용선은 방어력이 50이죠. 50일 거면 근전 유닛을 조금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격 예 원거리 공격이 검은에는 그렇게 딱 효율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와중에 중국 쪽 뒤쪽에다 나무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차기로 지금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지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판에서는 네 근데 아까 공격 간다고 내정을 신경을 많이 안 쓰셨거든요 중국 유저분이. 으흠. 지금 뭐 벽도 안 쳐져 있는 상태라서 만약 프랑스가 이때 갑자기 치고 들어온다면 중국 유저 나가실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무방비하신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작은 성님의 그 몽골이 프랑스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랜드마크 왕실 연구소도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성체가 하나 지어져 있긴 한데요. 자 순식간에 공성추 3개 뚝딱뚝딱 지어내주고 역참효과 발휘하기 위한 감시초소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무섭습니다. 분홍색이 왔네요. 하늘색으로 공격이 갑니다. 야 여기저기서 전투 일어나고 전향!
어어 전야 어어 이거 빠지느라 공격 못했고 아 다행히 잡아냈습니다. 1점 차로 잡아냈습니다. 근데 원거리 네. 화력 싸움 쓰레지 만만치 않죠. 어 근데 계속 보충해 주면서 장궁병 화력이 더 셉니다 지금. 네 물량이 워낙 많아서 뒤쪽에다가 스프링 네. 가지고 또 왔거든요. 네 이거는 너무 탱킹 없이 스트레치만 뽑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네 스프링갈드나 이런 친구들이 아 스트레치 이 비싼 친구들을 지금 장궁병만으로 이 단가 차이가 엄청 났거든요. 네, 네. 이거 탱킹하는 친구들이 좀 더 있었으면 너무 스트레치만 믿었던 것 같아요. 조합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졌죠. 또 유물 한 3개까지 모아주신 건 좋았으나 이렇게 병력의 조합 없이 하나만 스팸을 한다면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스트레치가 훨씬 더 세긴 하지만 예, 그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물량이 좀 안 모이거든요. 자 공성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자 감시소서 올라가면서 네, 버프 효과 받아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는 아 사소포가 나와버리고 아 이 어떻게든 이번에 전투 수호사로 아, 뭔가 좀 하겠습니다 라는 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똥꼬쇼. 네. 자 거기에 뒤쪽에 사소포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 근데 바로 그냥 보자마자 진짜 바로 점사 들어가거든요. 장군병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게 상대편이 원거리 위주의 그런 테크 이제 빌드고 병력을 구성한지라 제가 봤을 때 전투수도가 빛을 발한다? 이거 몰래 가서 일꾼들 쓱 하고 긁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또 스트레치 나오자마자 장군병한테 녹아버리고요. 기사를 뽑아야 돼요. 이런 상대방 장군병 위주로 왔을 때는 괜히 스트레치 해가지고 비효율적인 딜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스프링갈드한테 쫄면 안 돼. 대포가 스프링갈드보다 훨씬 더 상위 호환입니다. 그렇죠. 한 두 대 만에 스프링갈드가 터져버리죠. 아 망고넬 나옵니다. 뭐 망고넬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장군병 상대로 자 망고넬과 사소포 가지고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약간 현금성분이 좀 많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긴 했지만 예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사다리가 다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오른쪽 아바스하고 영국 굉장히 지금 대규모 한타 일어났죠. 네. 네 아바스가 낙타기병 위주로 뽑아주고 있는데 이게 낙타기병이 솔직히 말해서 좋은 유닛은 아니에요. 범용적으로 근데 기병을 상대할 때는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이게 상대 저렇게 보병 위주로 생산한다 했을 때 낙타기병은 정말 구립니다. 왜냐 네. 기본 데미지가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병들 맛으로 뽑아야 준 다음에 이 낙타기병들과 이 막 낙타 궁수들이 이제 버프를 주잖아요 아군들한테. 그리고 적의한테는 디버프를 일단 말을 못 쓰게 해주니까 그런 싸움으로 가서 보병들 라인업을 좀 더 충당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스팸을 하면은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낙타기병 어디까지나 상대의 기병을 카운터 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약간 체력이 높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스팸을 하면 해서는 상대를 밀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데미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아 그리고 헬스크림 DJ 선수가 지금 현재 5,100원의 정도의 식량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병력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게 뭐냐? 아직까지 성지를 점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성지 점령해버리면 무조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바로 성벽 쳐버린 다음에 병력도 올라가고 예, 우주방어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그리고 어그로를 좀 끌기 싫다는 거겠죠. 괜히 성지 점령 한번 했다가 네. 자 다시 한번 더 하늘색과 핑크색의 싸움. 자 스트레치 있고 정의 기마공사들 있는데 근접 병사들이 없어요. 근접 병사들이 없으니까 트레비우스 투석기 어떻게 잡죠? 예, 대포가 나와야죠. 사소포가 나와야죠. 자 지금 벌써 황금 성분 체력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기마공사로 지금 장군병하고 싸워주고 있는데 기마공사도 사실상 장군병 상대로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가성비 면으로는. 네. 차라리 그냥 기사들이 뽑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기사. 예, 기사들이 나와서 이거 굳이 왜 돈 더 들여가지고 싼 가격들을 상대를 합니까? 예, 굳이 뭐하러? 그러니까요. 너무 약간 특수 유닛 뽕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특수 유닛만 뽑겠다. 약간
하지만 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게임은 이 병력을 조합해가지고 상성 싸움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유닛 스펙만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상성 싸움을 해야 돼요. 자, 핑크색과 하늘색의 지금 전투가 치열한 가운데 네, 오른쪽에서는 영국이 역으로 진출하네요. 야바스를 압박하러. 네. 영국이 지금 병력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편이 병력 조합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걸 파악을 했고. 근데 병력들은 많긴 하거든요. 네, 이거 영국 들어옵니다. 아마 상대 낙타 보자마자 바로 그냥 말뚝 박기 시작하면서 뒤 스프링가드 사격을 박아 버리면은 했는데 이거 말뚝 박기 실패했어요. 이러면 낙타들이 가서 휘젓기 참 좋죠. 아, 일단 캠프 깔아 주면서 힐 받으면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싸움이 있고 있는데, 여기 또 초록색들이 빨간색 프랑스를 다 잡아냈어요. 나무네라 나무 하고 있죠. 자, 여기저기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렇게 얻어맞아주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원나라까지 올리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아까 루스 공격하느라 좀 무리를 했는데 그런 무리했던 점이 다 회복이 되었고요. 자, 중국 쪽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라색과 노란색의 싸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병들의 도움인가요? 낙타들이 다 죽었어요. 이거 너무 식량 소모가 너무 큰데요, 이거? 네, 사실 창병 도움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다시피 낙타들이 기본 데미지가 11밖에 안 돼요.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궁병들을 잡기 전에 다 녹아버린 것이죠. 네, DPS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낙타가 사실 많이 구립니다. 그냥 보병들을 상대할 때는. 기병 상대로는 추가 데미지가 18씩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지만 일반적인 보병들 상대로는 낙타는 굉장히 구리다는 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 아사리판이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색과 보라색이 현재 치열하게 지금 대립 중이고요. 그리고 핑크색과 하늘색이 지금 치열하게 계속 대립 중인 걸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이 아래쪽에 초록색의 몽골이 빨간색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빨간색이 아래쪽으로 다 대피해 왔어요. 네, 현재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보겠다고. 네. 이거 근데 발견 못하면 진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내정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주고 있는 상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쪽 보라색과 하늘색 싸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해요. 네, 성체까지 지금 코앞에다 알박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든 길을 부릅쓰고 막아야 되죠. 성체 못 올리게. 일꾼들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망고넬로 성체를 짓고 있는 일꾼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됐죠. 이게 또 영국 특성 중 하나가 성체에서 병력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저렇게 성체까지 알 박으면서 거기서 병력까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영국의 또 강력함 중 하나죠. 이게 전진 성체까지 박혀버린 이상 굉장히 지금 난감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네, 거기다가 지금 사거리 엄청 길어요. 트레뷰셋 여기 있는 트리티 수도원까지 데미지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트리티 수도원 무너지면은 분당 300급씩 주고 있던 거 더 이상 못 받게 됩니다. 자, 지금 SA 선수 쪽에서는 병력 구성을 바꿔야 돼요. 예, 정의의 지금 이 기마공사가 해답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게 루스가 기사가 나쁘지 않거든요. 정확히 루스 기병들이. 왜냐면은 업그레이드 중에 체력을 그냥 깡으로 올려주는 업그레이드가 있어가지고 기병들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기사나 기마면 뽑아주면서 상대 유닛 구성을 카운트 쳐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기마공사만 고집하시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자원 교환이 나오고 있죠. 근데 기마 궁사기 때문에 스프링갈드는 계속 더더욱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투가 사실 안 되고 점점 밀리는 상황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노란색 쪽도 헬스크린 DJ 상대편 낙타 병력 다 잡아냈으니까 이제 대놓고 지금 배째기식 공격 들어가죠. 불화살을 쏴라. 물론 건물에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실제 불화살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불화살 업그레이드 하면 건물의 데미지가 바뀝니다. 몽골 유닛들도.
자, 보라색 스프링갈드. 보라색으로 뿌리는 삽시대가 있다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스프링갈드를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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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주면서 장군의 수를 녹여주고 있습니다. 망고넬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사석포도 없거든요. 아, 이런 와중에 SGG. 자, 공성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바로 우리 핑크색의 GG 스토어님께서 자, 성찰받기가 제대로 들어갔었고 아, 아쉬운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적의 기마궁사가 웬 말이었습니까? 아쉬웠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사들 싸움이었다면 예, 체력이 뻥튀기든 업그레이드 가지고 일단은 상대편에 예, 스프링갈드들, 공성병인들 잡아내주고 근데 워낙에 또 차병들도 많아가지고 땡 보병들, 무장병사나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들도 이 게임의 상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유닛들이에요. 궁수가 많다, 무장병사면은 사실 좋고요. 상대편에 이제 창병이 있다 하면은 궁수들 써주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병력 조합을 상대에 맞춰가지고 잘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유물이 안에 다 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트리니티 수도 안에 유물이 다 있는데. 네, 좀. 근데 유물이 증발된. 가져야 될 텐데. 증발됐나? 증발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부서지면 유물 나와야 되는데 버그인가요? 자, 중국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중국 왔거든요. 네, 화창기병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미. 아, 다 털린 집이었었고요. 아, 뭐야, 털렸다 이러면서 올라가죠. 화창기병 많은데 이거 가지고 아, 빈지털이 가기 딱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일꾼들 데려가기도 스플래시 데미지 넣기도 좋고 위쪽에 있는 트레뷔셋이랑 공성병기들 잡기도 딱 좋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거 화창기병한테 걸리면 녹는 거 순식간인데요, 공성무기들. 네, 저거 털고 일꾼들까지 털어서 힘 딱 빼준 다음에 자신 내정 지금 위아래로 지금 중국 위아래로 지금 다 끝나 있을 거 때문에 내정 다지기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 바로 그냥 공성무기들 다 털려 버리고 자 화창기병 랜스차지 해가지고 바로 녹여 버리고 와 스플래시 데미지 잘 들어갔죠. 그래도 화창기병 단점이 체력이 정말 낮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 녹아 버린다는 거. 네. 네. 진짜 히트앤런을 할 수 있는 중국이 히트앤런을 할 수 있는 유닛들이기 때문에 컨트롤 잘 해줘야 돼요. 얘네들 체력이 135밖에 안 돼요. 화살 몇 대 맞으면 네. 또 죽어나가는 기마가 낫습니다. 네. 이 친구들 대신에 딜은 극딜이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중앙 쪽에 진출을 몇몇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노란색이 아주 점진적으로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예, 네, 벽 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아, 지금 탄탄하죠. 보라색과 노란색 너무 불편한 동거 아닌가요, 여기? 네,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네. 지금 밀어버리고 있죠, 지금 영국 쪽에서. 예. 네. 하나는 석재 먹고 있는데 보라색이 지금 알짜배기로 금을 먹고 있어 가지고. 자, 이쪽이 너무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정신이 없나 봐요. 네, 아주 그러는 사이 몽골이 점점 커가고 있는데 이때 몽골이 바로 이제 영국 쪽 찌르러 들어간다면 확 물릴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자, 지금 라인이 어떻게 그어졌는데 노란색과 보라색이랑 분홍색이 아마 주로 싸우게 될 거고 몽골은 아마 노란색을 칠 거고 중국이 사실상 지금 중국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위아래가 다 사라졌거든. 네. 근데 몽골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몽골 잘못 건드려가지고 몽골하고 싸움 나면은 살짝 휘청일 수 있어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몽골의 빈집을 털어내서 그 동안에 좀 뭔가 이뤄낸다? 이게 사실상 해답법이에요. 중국도 이게 메카닉 중국이긴 한데 몽골이랑 맞붙이쳐 싸우기에는 자기들 잃을 게 너무 많거든. 네, 일단은 아, 노란색과 보라색 네. 싸움 들어갑니다. 중국이 근데 좀 아직 내정이 좀 벽도 좀 치고 주민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마을관 하나라서. 자, 노란색 진영 쪽에서는 지금 총통병이 지금 거의 메카를 다 무너뜨리면서 오고 있거든요. 데미지가 쑥쑥 다 들어가기 때문에 총통병은 다 들어갑니다. 화살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데미지도 강력하고요. 보라색 업그레이드까지 됐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죠, 아바스.
아바스도 병력 조합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달려갈 수 있는 친구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려갈 수 있는 친구들. 석궁병과 장궁병한테 달려들어서 때려줄 수 있는 친구들. 뭐 망고넬이 답이라고 하지만 망고넬을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도 아바스 계속해서 잘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 공성물도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일단은 영국이 살짝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세력을 불리는 중국과 몽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안심하고 아바스만 치기에는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을 잘 치고 요새화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중국 왔는데 뭐요? 뭐시요? 뭐 유령 도시예요. 지금 여기 뭐 유령 도시거든요. 아, 죽어 있어. 선체로 죽었어. 일단 아 영국군 성체하고 만납니다. 이게 또 성체태로 들어갑니다. 이 화천기병들 특징이 건물 데미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높기 때문에 그냥 깡으로 성체 밀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화천기병 아 파워로 성체 그냥 깡으로 밀어버립니다. 자, 짓고 있던 공성주도 파괴시켜주고. 자, 여기서 이제 슬슬 성지를 누군가 점령을 해줘야 이제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싸움은 이 성지 싸움이에요. 백날 첫날 싸운들 성지면 10분 만에 게임 끝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금 바로 성벽 달 성지 주변 2중 3중으로 잘 둘러쳐가지고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몽골 유저가 지금 살짝 좀 아쉬운 게 조금 너무 쉬는 텀이 길었어요. 프랑스 한번 밀어버린 다음에 슬슬 한번 누구 한 명 죽이러 가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와중에 노란색 쪽 공성추와 스프링갈드 가지고 옵니다. 스프링갈드가 뒤쪽에서 열심히 막아보지만 스프링갈드가 보병을 그러니까 잘 잡는 거지 빠르게 잡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장궁처럼 이렇게 산계되어 있게 되면 이게 잡는데 너무 세워라 내워라 해요. 지금 스프링갈드는 사실상 공성추를 잡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 몽골이 지금 헬스크림 DJ님 뒤를 찌르러 왔습니다. 아, 프리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작은 성님 정말 잘 들어갔어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 아바스를 끝내는 게 지금 코앞인데 갑자기 날벼락 맞았죠 이거는. 네, 이거 앞으로 공급 갔던 병력들 지금 다 빠진 다음에 네, 방어로 와야겠는데요. 네, 여기 있는 병력들만 가지고 안 돼요. 몽골 병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몽골 회심의 찌르기 하나 준비되어 있었죠. 네, 아, 잘 큰 몽골이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역으로 지금 화창기병이 들어와가지고 몽골을 휘저으러 갑니다. 아, 몽골 야 너 집 비어있더라 하면서 서로 얼큰서로 스트레스 데미지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데미지 보이시나요? 아, 일꾼들 도륙냅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네, 집을 비우자마자 털려버리는 요 포모르까지 아 깔끔하게 부셔버리고 화창기병 무서움이에요 진짜. 건물 부수는 속도가 너무 미쳤어요. 자, 이거 몽골 비어있는데 이대로 화창기병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올라붙으면은 성지까지 가볼만 한데요 이거. 일단은 아 어떻게든 지금 하얀탑은 부서졌지만 영국 몽골의 1차 러시 막아내긴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바스는 살았고요. 야, 근데 몽골 쪽 자원 보세요. 모아놓은 자원 식량이 2만입니다. 네. 이거 죽어도 죽어도 계속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나오자마자 죽는 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야, 여기 그러니까 지금 몇 개야? 몇 개야?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아요, 지금. 몇 개입니까, 이거? 어우, 엄청난 양성소 그거네요. 풀로 땡기겠다는 거죠. 자원이 이만큼 많으니까. 와. 네, 무한의 망구다이에요. 네. 자, 이게 망구다이가 효율이 안 좋다고요? 물량으로 끝내버리네. 네, 안 좋은 효율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네. 아,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안 좋은 효율은. 우리가 그걸 몰랐네. 아, 안 좋은 효율은 돈으로. 몰랐네. 만수르 형, 미안해. 예, 효율이 나쁘네. 아, 순식간에 망고다이 찍었어요. 야, 이게 지금 방금 생성된 따끈따끈한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제 슬슬 복수하는 파워를 하러 가야겠는데요? 중국 감히 니놈이 내 빈집을 쳐? 가만 안 둬. 예. 이제 몽골 저거 잡기 위해서는 중국 그거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 물량을 빠르게 잡으려면은 단언컨대 그 일어봉총밖에 답이 없어요.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 망구다의 건물에 데미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 그죠. 화살로는 안 됩니다. 야 여길 봐도 망구다이, 저길 봐도 망구다이. 야 다시 한번 핑크색. 자 여기서 근데 공격 들어갔는데 망구다이가 데미지가 이제 안 들어가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화창기병 상대로는 잘 막힙니다. 화창기병들 아 이거 쫓아가면서 네 더 많이 죽죠. 네 화창기병으로 지금 승부수를 보면 안 돼요. 중국은 지금 메카닉 중국이 나와야 돼요. 요거 잡으려면 이쪽 사속포가 필요합니다. 사속포를 한 방에 보내줘야 돼요 주님 곁으로. 네 아니면 일화봉총으로 가야죠. 일화봉총 지금 일단 아. 스프링가드가 있긴 한데 이게 불화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스프링가드가 그냥 녹아버립니다. 한 번에 많이 잡는 친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화차가 나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 쪽 돈 얼마나 있나요? 중국 쪽 돈 얼마나 있나요? 중국 쪽도 10,000원. 야 식량 만 차여 있어요. 여기도 예 미칠듯. 너무 또 요거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너무도 화창기병만 나오는 거.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은 병력 양성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몽골은 미친 듯한 병력 양성 시설이 있다는 점이에요. 네. 너무 많아요. 너. 네. 그래서 무한의 망무다이 칸의 군대가 지금 중국 쪽으로 갑니다. 자 요거 일꾼들 한번 슥 훑어주면 죽겠는데요. 예, 슥, 예, 무빙샷 해주니까 한번 이동만 하면은 이동했더니 시체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오직 야 저와 죽음뿐입니다. 아, 망구다이 망구다이, 여기는 망구다이 숫자 몇 명이죠? 네, 궁전 호위병? 아, 그냥 녹습니다. 그냥 슥 지나가면은 다 갈려요. 그냥 믹서기에 믹서기. 주민들도 그대로 들어가면서 다 털어주고요. 예 90의 망구다이. 야 이거 진짜 심지 그냥 지나가요 이거. 네 그냥 무빙샷이 되니까 지나간 네. 자리에는 시체밖에 안 남아요. 이거 아, 화차 빨리 나와야겠는데요. 화차 그들이 지나간 곳은 재화 시체뿐입니다. 재화 시체 주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망구다이 몇 마리인가요 지금? 망구다이요 106마리입니다 와 진짜 칭기즈칸의 군대입니다. 주민들이랑 주민들은 다 죽인 것 같네요. 근데 건물들이 안 바뀌기 네, 때문에 건물... 끝장은 못 낸다는 공성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야 망구다이 숫자 보세요. 예 이게 로한의 기마벽이 이게 아니면 뭔가요. 자 병력들 컨트롤 당하죠. 지금 아 천문시계탑 뒤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예, 일화봉총 찍어야 됩니다. 일화봉총. 와, 몽골 그냥 깡으로 부수네. 망구다이로 마을을 간. 야, 안 들어가는 데미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일이 잘 안 막힌다고요? 숫자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네, 모든 걸 숫자로 해결합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해요. 아, 건물 못 부순다고 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런 장관은 또 처음이라. 아, 여러분들 처음이잖아요. 나도 처음이야. 아. 그러면서 아, 이게 영국 다시 아바스 밀어대고 있네요. 이제 몽골이 중국 터는 사이에. 네. 지금 몽골 오기 전까지 아주 예 잠깐 살아 있으라 하십시오. 사실 여기 위쪽에 아바스 힘만 좀 빼놓고 병력들 모아가지고 아래쪽으로 중 몽골 한번 쳐서 몽골 힘 좀 빼야 되겠. 야 너무 많은데요. 여길 봐도 몽골, 저길 봐도 몽골. 망구다이가 무한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보라색 쪽에 휘우 선수가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중앙 쪽으로 가시는데요. 중앙 쪽에 성체 알박기 들어갑니다. 아 털린 이상 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밖에 없다. 야 랜드마크 여기다 다다다 올려야죠 그러면. 변호사 다 내리고 왔어요. 다 내리고 왔어요. 아바스가 지혜 집밖에 없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저거 플레이가 안 돼요. 아 요거 이거 그러면 요걸 데리고 17,000에 이 체력을 10분 동안 버텨야 되는데. 절대 안 되죠. 일단은 모스크 짓고요. 성체 올라갑니다.
다행히 아, 지금 진짜 노란 다른 나라들처럼 사시대 랜드마크를 따로 지을 수 있었으면은 중앙 쪽에다 랜드마크 하나 박으면 그래서 최후의 존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바스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근데 다행히 이쯤 돼서 노란색이 좀 빠졌거든요, 물량이. 빠지고 어디로 갑니다. 아, 근데 병력들 이동하는 걸 봤나 봐요. 야, 너 안 돼. 너 안 돼. 기본짓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너 지금 너 딱 걸려서 지금 노란색 가고 있는데 중앙 쪽으로 몽골 언제 가나요? 몽골은 중국 터는 데만 아직 관심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 근데 막무다이로 자꾸 무한의 막무다이네요. 그냥 공성추후를 밀어버리는 텐데 약간 중국이 나갈 때까지 갖고 노는 건가요 이거는? 막무다이로 자 중앙 쪽에 알박기 가려면 얼른 나와야지 이맘. 근데 이만 나오자마자 영국은 그냥 쿨하게 바로 지혜의 집을 밀어버리면 된다는 점. 그리고 아 중앙 쪽에 점점 이제 확장을 하려고 지금 지지스토어님 병력 모아주고 있습니다. 오래 쉬고 있죠? 건물도 막 늘려주고 있고요. 네, 오래 쉬고 있습니다. 자 성지 점령 드디어 알람 떴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라색이 성지를 점령 중입니다. 보라색이 성지를 점령 중입니다. 막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 망고다이 출발합니다 지금 이거. 깜짝 자, 와 깜짝 야 칸이 이끄는 누구인가? 누가 성지를 점령했어? 누구인가? 자 거대한 망고다이의 병력들이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국에 잠깐 살판 좀 나겠네요. 여기 보이는 병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 네. 자 성질 일단 올렸거든요. 벽 치고 일단 방어 들어가는데 아 이게 돌 성벽도 아니라서. 일단은 영국 진출함입니다. 중앙 쪽. 빼앗기 위해서. 네, 망군을 추격기가 많아서 몽골이랑 영국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근데 중국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 중국 성체가. 야, 근데 아 가로막는 거 맞나요? 네. 네, 아니 그 성체가 일단 막고 있긴 해요. 성체로. 막고 있다일까? 지나가는 길에 이것도 부술까일까? 일단은 망고다이가 깡으로 부수긴 하네요. 누가 망고다이가 약하다 했죠? 누구인가요? 충분히 많은 돈은 네. 구리 충분히 많은 돈이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사석포와 함께 자 일단 성지 네. 내려줍니다. 바로 중앙교 성지 중립파가 되겠네요. 자 몽골이 지금 초원보루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귀찮게 굴었었거든요. 이제서야 다시 한번 더 재건되고 있는 초원보루. 네 중국이 계속 귀찮게 해줬죠 몽골.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저기 성체 부수니까 돌아가네요. 성지 중립화는 영국이 해줬으니까 다시 난 중국을 패러가겠다. 중국의 원한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화봉총 없나요? 일화봉총 나와서 아 물론 궁수들로 상대해주는 거 좋긴 한데 상대해주는 거 좋아요. 좋은 건 좋은 건데 이 물량을 어떻게 상대할 거야? 네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질식하거든요 이거. 근데 몽골이 약간 즐기는 자 모드인 게 공성복이 절대 안 뽑습니다. 무조건 막무다이로만 두고두고 패겠다 약간 요거예요. 자 아 근데 몽골도 버프 받아서 지금 이동 속도 굉장히 빠르죠? 막무다이가 원거리 방어력 3업? 자 하지만 궁사들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나오는 게 많긴 한데요 업그레이드 차이 때문에 망구다이한테 딜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망구다이 또 왔거든요. 네 아 칸의 군대가 그냥 적들을 압도합니다 그냥. 아 망구다이가 그건가 보다. 만 명을 뽑아서 망구다이가 망구다이 예 망구다이 아 내가 지금 뽑은 거 망구명 뽑았다 이건가요 지금.
슬슬 이제 랜드마크 한번 파괴해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내줘야 할 텐데 창기병 오네요. 창기병 랜드마크 파괴하러. 야, 요 창기병도 몇 명인지 아시나요? 45명이에요. 네, 강력합니다. 네, 저게 최후의 지금 보루인 저 태양의 외부 붓으로 옵니다. 자, 랜드마크 파괴되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왔으면 남은 랜드마크 다 부셔줘야죠. 그러면서 노란색 영국 쪽이 중앙에 성지에다가 엄청나게 성지 짓거든요 지금. 그리고 영국끼리 싸우네요 이제 중앙 쪽에서. 자, 여기저기 전투가 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끝판왕이 도달하지 않은 동안 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몽골은 중국하고 노역에 냅두고 중앙 쪽 성지 주변에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영국끼리 내전 났습니다. 영국끼리 내전은 장미 전쟁이 장미전쟁이 일어났죠. 자, 사석으로 쏘고 스프링갈드로 쏘고. 자, 메카닉끼리의 싸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몽골 병력들 중국을 지금 치고 병력들 구협하고 올라오는 상황. 그 와중에 아, 어그로 스타트! 어그로 네. 스타트! 어그로 스타트! 헬스크린 DJ 영국 쪽에서 성지를 점령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벽, 나무 벽이지만 쳐놨고 성체도 두 개나 막혀있기 때문에 든든하거든요. 거기에 석재도 엄청 먹어주고 있어서 이거 완전히 이제 요새 할 각이 섰다는 건가요? 네, 10분 카운트 시작됩니다. 몽골은 이제 어떻게 어떤 액션 취해줄지 궁금한데요. 이제 아직 중국을 털고 있네요. 자, 성지 점령 완료됐고요. 자, 핑크색이 가서 지금 성지 어떻게든 막아내 주려고 하는데 일꾼들 지금 위쪽에다 몰래 성체라도 하나 더. 성체가 근데 좀 많죠? 네, 일단은 아, 성지 안에서 버텨라. 성지 안에서 버텨라. 근데 버티기만으로는 안 돼요. 상대 진짜 다 죽여야 돼요. 성지 안에 있는 버티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립화를 하려면 상대 성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유닛들 죽여야 돼요. 자, 핑크색 됩니다. 공격 아. 들어왔지만 자, 막아내는 헬스크림 DJ 영국입니다. 자, 끝판왕 지금 병력들 귀합하나요? 자, 소수만 길려. 몽골만 아, 중국만 끝내고 갈게 요거 같은데 조금 걸리긴 합니다 지금. 엄마, 중국만 끝내고 효도할게요. 네, 중국이 랜드마크가 오지게 많아가지고 잘 안 끝. 중국 특 랜드마크가 남들보다 두 배 많음. 요거거든요. 이렇게 영국끼리 싸우면 안 돼. 이러다 다 죽어. 예, 지금 사실상 게임을 관장하는 프론트맨 수준이에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노란색 영국이. 그때 정말 방심하면은 이 몽골 쪽이 방심하면은 지금 헬스크림 DJ님한테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헬스크림 DJ님도 지금 자원이 모자란 건 아닌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 변칙은 쥐지스토어 선수거든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을 같이 몽골과 함께 찔러서 자기가 이득을 취할지. 근데 왜냐면 노란색이 지금 샌드위치 당에 가장 좋은 위치긴 해요. 중앙도 먼저 들어갔는 데다가 몽골 바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바스 살아있나요? 아, 살아있군요. 아, 미안합니다.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네, 아바스는 근데 약간 조용히 빨려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털고 있네요. 노란색 본진 이미 털고 있었네 아바스. 이야, 아바스 이런 깜찍한 짓을. 지옥에서 돌아왔죠 지금 아바스. 네. 죽은 줄 알았지. 야, 맞다 맞다. 아차차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직 4명 살아. 네.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다니. 너무 숨죽이고 있었죠 이거. 예,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힘을 모으기 위함이었다. 네, 그리웠나 하면서 돌아왔죠. 이즈미스미 죽이지 못하게 하는 치료는 날 더욱 강하게 만든다 하면서. 예, 사실상 회심의 조커카드로 발동되는 보라색. 네.
야 노란색 갑자기 힘들어지겠는데요? 갑자기 1점 도달하고 있어. 갑자기 벼락 맞았어요 지금. 아바스 제국이 정말 이를 갈고 있었죠. 어줍지 않게 그냥 아바스 제국 살려줬다가 요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게 프리포울의 매력이거든요. 프리포울의 매력. 확실하게 조졌대요 상대를. 네 프리포울의 매력이에요 그냥 지금. 집요하게 조져버린 거 중국. 네 중국에다가 지금 중국은 지금 확실하게 조져지고 있다가 지금 잠깐 좀 멈춰섰는데 지금 노란색이 너무 힘들어요. 위쪽으로 지금 분홍색이 찌르고 있고 뒤쪽에서는 지금 보라색이 본집 뒤에 본집 털이 들어가고 있고 몽골이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아바스를 애매하게 살려줬다가 노란색이 진짜 큰코 다쳤죠. 당신의 빅 노우즈 미가 브로큰 해드리겠습니다. 자 헬스크린 DJ 선수 지금 생산력 최대로 뽑아내야 돼요. 일단 뭐라도 하나 확실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간만 버티면 되거든요. 내가 다 털려도 괜찮아. 10분만 맞아요. 성진 버티면 돼. 그리고 지금 헬스크림 DJ님 본진 털렸지만 쌓아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지 근처에 박혀있는 성체들도 3개씩이나 돼가지고 본진은 털렸지만 아직 충분해 가능성 있어 야구거든요. 네. 자 누가 하나 지금 많이 야 하지만 자원줄을 끌어내는 거 아바스 진짜 원한에서의 아바스에서의 적어놨어요 잉글랜드를. 네. 헬스크림 DJ 너 나 때렸음 원한에서의 적어놓겠어 언젠가 복수한다거든요. 네 죽어서도 저주할 테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어 근데 몽골 성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본진으로 가네. 이거 상대 랜드마크 아예 죽여 털겠다는 건가요 이거? 야 너가 아, 힘드니까 랜드마크를 털어버리겠다 요거인 것 같습니다. 야 그냥 밀고 들어오네요. 야 식량 2만 금 만 나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병력들 털어낸다면 나무만 이제 무금 유닛 금 유닛을 막 바리바리 뽑을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도 노란색이 병력이 허섭쓰레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 무장문사도 있고 스팽가드도 있고 근데 꽤 다 고퀄리티입니다. 네. 하지만 망고다의 물량에는 장사 없다는 네. 거. 아, 혹시나 여러분들의 병력이 약하다면 네, 물량이 네. 부족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젠 네, 없는데요. 뭐, 아 그러네. 돈으로. 이젠 없네. 이 물량 앞에 상성상 사실상 네.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랜드마크 하나씩 부서집니다. 이제 영국 쪽 버크셔궁 하나 남아있거든요. 마을회관은 이미 부셔져 있고 아바스가 마을회관은 이미 부셨고 의회관도 부셔지면 버크셔궁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제 저 버크셔궁만 무너지면은 헬스크린님은 자동으로 패배하게 돼요.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인데요. 자 헬스크린 DJ 지금 일꾼 아, 자원 아직 많거든요. 요거 잡을 네, 만한 병원들 네.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무장병사라고 하지만 무장 중갑 공성무기 데미지 안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 사실상 망고넬이 답이지 않을까 정말. 네 그래서 지금 몽골이 버크셔궁 위치를 아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안, 저쪽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버크셔궁 쪽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안 털고 있거든요. 아직 지금 마지막 랜드마크 위치 모른다는 점이 지금 헬스크림 DJ님한테 굉장히 지금 좋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돌성벽도 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못 봤다면 완전히 방어해주겠다. 어 근데 어디론가 이동하는 아 근데 거기가 성벽 아 버크셔궁 쪽은 아닙니다. 아바스네 아바스가 노란 털고 몽골 쪽으로 갔어요. 유랑군대 유랑군대. 아니 세상을 저주합니다. 저 아바스의 군대가 세상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시비를 겁니다. 그냥 야 채팅방 다 그만 쳐. 야 아바스 이거 근성 인정해줘야 된다. 야 넌 또 뭐야 진짜. 예 네, 짜증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영국 털고 순회 공연하고 있죠. 몽골도 나 아직 살아있다 하면서 생명신고 한 번씩 해주고. 자 근데 여기서 아 버크셔궁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죠? 누구 때문에 무너졌죠? 아 몽골이 사소포를 엄청 뽑아가지고 밀어버렸네요. 이야 슈퍼 몽골 이거 몽골 어떻게 막고 이거 보라색과 네. 핑크색 싸움 멈춰야 돼요. 임시동맹 가야 돼요. 갑작스럽게 지금 백기를 들고 있는 영국 자 성지 내려갔습니다.
생각도 못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분홍색 유저 지지스토어님이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가 나가리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오히려 분홍색 같아 좋죠. 나랑 진짜 막상막하로 싸우고 있던 상대가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자, 갑자기 그럼 두려움에 돌멸 떨게 되고. 야, 이거 길막하게 무슨 일이란 거지? 이거 석재 옆에 길막하고 있던 애들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아, 좀 나와 이 자식들 하면서. 님 길막 노노요. 네. 길막 노노요. 다 영혼이 지금 탈출해버렸죠. 네. 네, 코스믹 코르요 지금 몽골군데 갑자기 나와 치열하게 싸우던 친구가 갑자기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일까? 알 수가 없어요. 코즈미 코러. 호각을 다 틀어던 친구가 갑자기 순식간에 훅 사라졌는데. 자, 보라색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고 보라색은 몽골 그때 성지 점령하려고 이를 갈아서 주술사가 몇 명이냐 저거. 8명인데요? 10명의 주술사가 성지 점령하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10명의 주술사가.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야, 작은 성. 아, 작은 성님. 진짜 성님 대단하신데요, 성님. 야, 병력 많아요. 병력 많아요. 어줍지 않은 병력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 길만 빨리 뚫어야 되겠는데. 이 4차선도로 뭡니까 여기. 예, 아 진짜 강남아이씨예요. 강남아이씨 DJ님이 똥 뿌리고 갔어요. 병목천상 엄청나요. 아, 이거 나간 유닛들 강지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자, 성지 올려줬고요. 여기에 성지 올라간 애들만 지금 열. 네, 주술 지키고 있는 주술사만 10명. 어, 근데 뭔가 빠지네. 계속 지켜주면 되는데 빠져주네요. 아, 아, 몽골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몽골 좀 본진 보세요. 불가사의 올라갑니다. 그렇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에는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아, 데칸의 기념물. 야, 이거 구경이나 해봅시다. 아니, 1대3은 좀 아니잖아. 진짜 이 악마들. 신성 인글 제국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포지션이 안 좋았죠. 아바스를 좀 어줍잖게 끝냈다가 아바스가 정말 이를 갈고 아바스가 아바스가 원한의 소를 작성하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네. 확실하게 끝내야 되는데 어줍잖게 살려줬다가 아바스가 제대로 돌아왔죠. 자, 중앙 쪽 일단 어떻게든 들어왔습니다. 중앙 쪽 들어와서 수도 이거 대박 치려면은. 자, 유물 싸그리 들고 한 수십명의 수도사들이 병력들을 한번 싹 전향을 해버리는 건데. 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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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칸의 기념물 올라가면서 몽골의 상대 본진을 밀려가네요. 지금 엄청난 사석포의 행렬이 상대 생산시설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데칸 만세! 와, 건물 되게 멋있다. 그 병마용도 아니고 주변에 병사들도 지금 서있고. 예, 아주 멋지죠. 야,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매력이 이런거야. 아, 진짜 건축물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몽골 상대 생산기반시설 뭉개버립니다. 에오엠 유비라서 랜드마크가 부셔지면 다른 곳에 지을 수 없는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버크셔궁 방비해놓는 건데 유.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하셨는데요? 예. 유비 맞습니까? 어, 토끼 공듀 아니세요? 너무 잘하시던데. 네, 맞죠. 아, 게임 전망 게임 랜드마크 안 옮겨지네. 여러 느낌으로. 근데 개잘함. 근데 개잘함. 야, 근데 잉글랜드가 진짜 너무 재밌게 잘하셨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야, 이거 몽골 어떻게 봤냐. 이거 사실상 야, 보라색과 핑크색 이거 임시동맹 가야 돼요. 임시동맹 이제부터 임시동맹이다 하면서 바로 협동해야 되는데. 아, 아바스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도움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바스가 지금 여기서 분홍색을 쓸 때가 아니에요. 아, 핑크색이 아, 진짜 세상을 증오하고 있어요. 아바스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아바스 이거 몽골 어떻게 잡으려. 몽골이랑 어떻게 싸우려고. 아, 물론 지금 이 만구단을 잡기 위해서 말든, 몽골이 세상을 망하게 하든 말든 아바스는 그냥 세상이 미워요. 그냥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사실상 아바스가 막 몽골님 제가 몽골님의 적을 다 제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 저는 좀 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그러면... 자기를 때렸던 모든 사람을 없애고 원 안에서 지금 여기에 얼마나 분노했으면 공손수가 11개인가요? 아 그래도 지금 영국이 먼저 아바스 죽이면서 영국이 2등 자리를 시켜냈습니다. 2등의 자리. 아 서로 사생결당했죠. 사생결당. 자 이렇게 된 싸움에서 자 작은 성 이제 우리 대칸께서 아 랜드마크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저게 랜드마크를 파괴하고 자신의 불가사의를 지어주면서 게임을 예, 대칸의 시대로 끝을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이 프리폴이 이게 내가 우리가 구상했잖아. 이건 프리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룰을 만들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아 프리폴만큼 진짜 방송용으로 진짜 최적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재밌 시청자분들 다 재밌으셨죠?